안녕, 내 수아진가 진지입니다. 오늘은 성기영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Judas rebuilt the temple. 읽어드릴게요. King Judas loved God. He did what God pleased. He wanted his people do what God pleased. He wanted his people come to temple often. God's temple was not in good shape. People didn't take good care of the temple. I have to repair the God of God. King Joash made up his mind to repair it. I need money to do it. Made a big boss clap offering. And put it outside of temple, King Joash commanded. People were happy to help repair the temple. They brought offerings. When the box was full, king's servant took the offering out and put the box back. A lot of money to repair the temple. King Joash gave the money to the workers. He hired masons and carpenters. Carpenter, he had work for metal work. They worked very hard. They repaired the temple very well. They rebuilt the temple of God according to its original design. They made it thing for God's temple with the rest of money. The temple became worship place. The temple became a happy place. 네.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옛날에 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도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성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엄청나게 좋진 않았어요. 뭔가 부서졌고, 그다음 거미줄이 있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만들면 될 것. 이렇게 말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완전 완벽한 성전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전 앞에 한 이거 헌금할 때 이거 넣는 박스 있죠? 이 박스를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박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넣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갈때 이쪽에 돈을 넣죠. 안 넣고 싶은 사람은 안 넣고. 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돈을 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 돈을 넣었어요. 근데 이 박스가 다 찼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비우고 이 동전들은 어딘가 놔두고 그다음에 비우고 다시 놔두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더니 돈이 완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한 명은 뭐 만드는 사람 아니면 솔로몬에서는 돌 깎는 사람이 완전 많아. 여기는 뭐 만드는 사람 아니면 쇠로 뭐 일하는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점점씩 하더니 성전이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여튼 왕성이 됐어요. 이제 완벽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해주시는 곳이에요. 네. 오늘은 이거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이제는 뭐할 차례죠? 액티비티. 네. 오늘의 액티비티는, 이거 마술쇼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거 해볼게요. 색칠하기. No. 이거. 왜안 되지? 네? 맛있어. 이건 너무 많이 했고. 색칠해 볼게요, 오랜만에. 오잉. 잘못? 어디에다 누굴 색칠할까요? 이 왕을 그려볼게요. 왕.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거 생각난다. 왕관이 너무 커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생각났다. 왕관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얼굴도 그려줘야죠. 근데 얼굴이 그냥 이렇게만 그려줘야지. 뚜두두뚜뚜뚜뚜뚜뚜뚜 나는 왕손이기 당나귀기. 이건 아니고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요. 그래서 됐다. 조금 이상하죠? 어때요? 싫으면 나빠요. 좋으면 좋아요. 저 생각에는 나빠요. 다시 지우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우자. 바이바이. 네. 먼저 왕관. 아, 왕관이.
이상해. 주자. 너무 길다, 아까.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이건 어때요? 너무 나쁜 사람 같아. 어때요? 봐봐요.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 봐봐. 여기 커지고 마술쇼 보여줄게요. 전기. 제가 지금 이쪽 잘려있어요. 네. 먼저 지우고. 네, 오늘 생일 얘기를 이거 봤는데 어떤 애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봐. 바이. 좋아요, 구독 꾹꾹꾹.